그래서 관이 많은 사람들은 신 절대 모실 수가 없어. 뭐 신빨이 왔다 누가 와서 뭐 우당이 구대 갖고 신 모시래. 그거 100%를 원한다고 아주 장담하면서 큰 소리 뺑뺑 치시던데. 이 관은 귀신이거든요. 귀신이 너무 많아갖고 모실 주인이 없는 거야. 주인이 없어. 그럼 누구를 섬기라는 거야. 그래서 잡신이 되는 거야.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. 화가 많잖아요. 화가 많잖아. 그 아는 소리 옛날에 막 뭐 와서 다 줄이서 떠들어서 와도 신은 아니라는 거야. 왜 그랬냐면 화가 많은 거는 허신이에요. 너무 밝으니까 귀신들이 음습을 못해. 귀신들은 음해야 들어가거든요. 너무 막 천지가 다 밝은데 강릉 천지인데 아 테레비 봐봐봐 닭이 꼬끼로 새벽때 오면 귀신 다 도망가 보잖아. 드라마도 뭐. 밝으면 신이 접신을 못해. 그래서 신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앉아서 그런 소리도 있다고 이제 앞으로 오면은 딱 봐서 관이 많거나 화가 많으면 무조건 절대로 그건 100% 막 딱 때려도 돼 내 말이. 제가 그쪽으로 좀 이강이 있거든요. 육회로 갖고 보는 것도 있지만은 사주 갖고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라. 응? 화다, 관다 이럴 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. 그 이치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. 고용주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직장이 없는 게 아니고 관이 많은 사람은 자꾸 옮기는 거예요. 관이 있기 때문에 팔자에 관이 있으니까 직장은 생겨. 하다못해 일노동이라도 한다니까.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가서 견디지를 못해. 못 견디고 막 조금만 먹으면 이유 달고 나온 사람 많잖아요. 그쵸? 이게 과기 관사 원잡이에요. 요새는. 그리고 만일 여자가 관사로 원잡일 때는 못 견디고 나온다. 이거보다 임시직이거든요. 여자는 연구직이 아니야. 프리랜서 전문가들은 저렇게 관이 안 떠. 관이 관인상생 받아서 깨끗하게 떠버리지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편도 두고 애인도 두고 일도 하고 관을 그렇게 갈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요새는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. 관이 혼잡되어 있으면요. 우리가 돌 코치를 해. 야, 너는 절대 놀고먹으면 안 돼. 이래. 사이사이 하나씩 두기도 하고.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대신에. 누가 뭐 바람 잡으라고 부채질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은 100% 남편한테 불만이 있는 거죠. 관이 혼잡되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애를 버리게 되잖아. 그러니까 애 버리지 말라고 고육지책으로 관을 써라 이거죠. 그걸로 갖고 해. 하소연을 하고 가정은 지켜서 어? 자식을 절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. 이게 우리가 또 할 일이에요. 지금 시대상 지금은 어쩌면 병신으로 보는 세상이니까 과거하고 틀리잖아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통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절대 가정을 버리면 안 된다. 왜냐하면 그게 자손이라는 건 이제 여자가 나이 조금만 50 넘어가고 나면 자식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. 젊을 때야 남자가 필요해. 그러면 자식한테 그런 꼴을 당하고 나면 자식한테 배척 당한다. 그게 더 크잖아요, 오는 게. 보이지? 그걸 이렇게 가르치지. 관이 많을 때는. 근데 관이 많으니까 자꾸 바람 나서 나가서 남편 버리고 도망가려고 연구를 하고 또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이런단 말이야. 이 관이 많으니까 혼잡돼서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해야 돼. 야, 갖다 버릴 게 아니라 고육지책을 한 게 쓰기는 쓰되 자식하고는 절대 인연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. 아셨죠? 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응? 어차피 지금 관 많잖아. 저 관은 지금 팔자기 때문에 영혼이 쓴다는 거예요.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 이제 요 정도는 말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말을 딱 던지는 걸 봐서 아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. 이래 사람은 어필합니다.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한마디 던져보라는 거예요.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하시라. 이제 우리는 실습 시간이잖아. 혼자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우리 서로 실습하는 시간이지. 지금 자꾸 한마디씩 하는 습관을 안 가지시면요. 공부를 몇 달 하고 나도 딱 가리킬 때 알아들어요. 그치? 혼자 딱 하라 그러면은 진짜 막혀갖고 말 안 나온다니까. 명리도 자꾸 말하는 걸 뚫어주시려고 내가 말을 자꾸 시켜보는 거예요. 자, 이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, 그러기? 23살 내가. 이럴 때, 관이 많고 죄가 많아.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좀 천말을 해야 될까요? 이거 완전 제 생활 아니에요.
재생관을 어떻게 말을 하지? 재생관. 아까는 관, 제거긴 했고, 이제 재생관 얘기해요, 진짜. 재생관 가르쳐 드리려고. 재생관. 재생관 때문에. 수생물, 재생관. 열심히 돈 벌어라. 열심히 돈 벌어? 열심히 돈 벌어라.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야. 아, 관이니까, 직업이니까. 또, 무슨 내용이야? 오영마야 스승이 얘기해봐야죠. 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나. 아까 제극기는 내가 좀 알아듣게 설명해드렸어요. 이제 제 생각.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제 생각하면 돈의 원신이다 이거만 했잖아. 관이 싫어하다 이렇게만 표현해. 제 생각. 아니 좀 이제 해보고 싶으니까. 진짜. 그래서 생각이 틀을 고쳐. 그래야. 던져보셔야. 여기는 열심히 일하라고 했고, 선생님은? 관이 많아도 관이 하나도 쓴다는 게 없잖아요. 응, 그렇게 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 거냐. 그럼 그건 우리끼리 이론할 때는 관이 쓸 게 없다. 우리끼리 얘기고, 사람한테는 너 관이 하나도 쓸 게 없다.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말을 하겠냐. 내 생각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시겠냐. 관이 쓸 게 없으니까. 그럼 그 아가씨가 왔는데 야 너는 관이 하나도 쓸 게 없어. 그럼 죽도도 안 줘. 그런데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나. 그렇지. 좋은 말 안 나오는 것도 연구를 그러니까. 돈 벌어도 남편이 다 갖다 쓴다. 이런 거 아니야. 우리 선생님은? 근데 돈돈돈 해도 부모님만 돈이 다 이별이 돈이 안 되고 자 이게 난이불성이라는 말이에요. 아까 난이불성 이게 세 개가 되면요 난이불성이라고 그래요. 난잡해갖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. 그럼 이 갑이 갑목이 얘가 이게 정관이 이게 좋잖아요. 따지보면 갑기야 그래 좋은데 얘가 좋은데 얘가 갑에 장생지를 하니까 나무가 좋다고요. 이게 살아있는 생목에서 이 장성지가 되니까 나무가 원천이 좋아요. 그런데 이 반대로 난이불성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뒤집어졌다는 소리거든. 그래서 내가 천말이 그래서 너는 돈 하나 벌면 사내놈 미치다거리 하고 또 한 놈 헤어지고 나면 또 사내놈 하나 또 미치다거리 하고 넌 그러다 평생 세월 다 보내려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네. 니는 사내라고, 사내 꼭다리라고 생겼다 하면 돈 없애고, 밑다 닦고. 그런 애들한테는 좀 점잖하게 말하면 안 통해요. 점잖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처리 안 되는 거잖아. 너는 돈 죽도록 이 월급 쪼매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요? 응? 한 개 만나면 그 밑 지치락거리 하고, 그 한 개도 보조를 못해서 그 남자가 떠나고, 또 하나 해놔놓으면 또 남자 지치락거리 하고, 너는 평생 거짓 다 하고 세울 다 보는 거였어. 얘가 그 말 딱 터지게 바꾸게 막 울어. 자기가 막 서럽잖아요.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한 30분 더 울더라니까. 자, 그래서 이제, 막 이건 막 그저 해줄 말이 없어. 생긴 구조가 그러니까. 그럼 이 해수는요, 이 을목이 아니고 갑목거든요. 근데 이 얇아진 것들이 와서 이 자기 죄를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. 이 감옥과 하나만 있다. 근데 이게 한 개만, 두 개만 돼서도 직업을 반듯하게 써요. 그래서 세 개가 돼서 난이불성 되는 거예요. 난이불성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라고. 그럼 이게 약이가, 얘가 이게 병이고 이게 약이거든? 이 재성은 관을 갖고 쓰잖아요. 왜냐, 비겁을 눌려주니까. 재성은 관이 없으면 비급한테 뺏기잖아요. 그래서 비급 못 뺏어가게 하려니까 관을, 용을 쓰는 거예요, 이게. 근데 얘가 쓰려고 한 게 이놈들이 나와가지고, 응? 난이불성을 만들어봐. 그니까 이제 이때 난이불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, 자기한테 진짜 같아! 정말로 결혼도 할 것 같고, 막 진짜로 대한다고 이 난이불성에 그 이치가 버려요. 진짜 같이 자기한테 시집을 하는 것 같다니까? 그렇게 여자가 막 돈을 쓰지. 그런데 그 사람은 딴 종이 차는 거인 거예요. 딴 여자를 끼고 있는 거예요.
자, 맹파에서 보게 되면은, 맹파에서도 설명해 드릴게요. 이게 제안이에요, 그죠? 이 관이잖아. 관에서 보면, 이 사람이, 이 전부 다 이거, 이, 다 무토를 갖고 있잖아, 그죠? 여기도 원래 있고, 그죠? 남자, 자기 상대하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쟤를 막 네 개나 달고 있는 거예요, 이게. 그럼 이 자기가 상대하는 남자는 여자를 많이 데리고 있는 남자인 거야. 바람둥이인 거야, 바람둥이. 한 개 달고 네 개를 달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 쟤는 관 쪽으로 자꾸 남자를 도와주는 걸로 가는 게 재생관이잖아요. 재생관이라는 거는 관에 힘을 받쳐주는 거잖아. 남자는 또 앉아서 쟤로 빼내고 있는 거예요, 다른 쟤로.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를사하게 하지. 우리가 뭐 맹파논리든 뭐든 다 아는 학문을 갖다 쓰면 돼. 뭐 쓰든지 간에 모르거나 꺾거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, 그치? 이런 거는 진짜 명파력이 쉬워요. 이게 왕세론이잖아, 왕세론. 그래서 세계가 되면 무조건 난이 불성이야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나 여기 또 금수를 또 왔잖아. 여기 금수를 또 찾잖아. 얘가 대운이 또 금수를 또 차버리네. 많은 물에다 범, 이게 범난물이거든, 범난. 이때는, 요 무토로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너무 약해. 근데 이 그나마 여기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. 여기 없으면 못해. 얘가 이거 제압을 하잖아. 제압을 하니까 그나마 직장을 하는 거예요. 그것도 없었으면 직장생활도 못하고 맨날 방건다리요 이래 되면. 근데 이 갑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소토를 좀 시킨단 말이에요.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좀 직장이라도 다니는 거예요. 사주는 그렇게 생겼고. 자, 이제 6교를 좀 보세요. 6교 시간. 이제 사주에서 이제 대충 윤곽을 그렇게 좀 잡았어요. 자, 6교를 갖고는 이제 총 아울러서 이제 그 결론을 말해줘야 되고, 앞에 앞날을 일러줘야 되거든요. 우리가 항상 말했듯이 우리가 멘토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취약점을 발견해서, 응?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, 우리는 인도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야 돈을 받아서 업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역학자들은 다 자기 살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멘토를 잘 해줬을 때 그 돈이 복으로 갈 수 있지 업으로 안 된다고. 그래서 이거 멘토를 잘 해줘야 된다고. 자, 이렇게 걔가 이렇게 나왔어. 얘기 좀 한 번, 또 한마디 또 한 번만 해봐. 조금 해보면은 아 내가 너무 이 부분을 너무 못 봤구나 이걸 느껴. 아이가 말을 했으니까. 선생님 한마디 해보세요. 선생님 좀 해야 돼. 여기서 사주에서 지금 힌트 다 줬잖아.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나왔어. 자,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. 그럼 사주자로만 또 얘기하면, 사주에서 말 다 했는데 육교까지도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. 사주에서 그렇게 잡아냈어. 육교에서는 거기에다가 또 더 보태서 말을 더 깊이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, 이거. 이게. 그 어저께 우리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러시더라고. 절대 사주만 갖고 사람을 보려 하면 25% 밖에 안 되니까 100%를 보려 하면 풍수, 명리 25%, 풍수 25%, 관상 25%, 성명 25%, 나머지 뭐 육효, 육임, 구성, 잠이 이런 걸 하나 섞어서 100% 이렇게 봐야 보지. 절대 명리 안 하는 25% 차이 안 돼. 그래서 다른 것들 한 개씩 꼭 해야 되고, 이제 이름도 하나 풀어볼 거예요. 이름. 내 이름 딱 서는 순간에 너금마빠 이혼했는 이름이요. 그래서 이름을 딱 서는 순간에 그래야 자기 이게 말하기 그런데 이름을 그냥 보통 이름 장명이 있잖아요. 사실 장명이 좀 뭐가 되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아무나 보고 이름 지으라고 하면 안 통해요. 이 사주를 풀었을 때 너무 팍팍하니까 야 이름 안 돼봐. 이름이 얼마나 고약한가. 그래 이름을 딱 넣어보니까 역시나 그럼 이 이름 좀 바꿔야 되겠다. 그래도 팍팍해 죽겠는데 이름 평생 이런 걸 달고 다니게 네가 되는 일이 있냐 되는 게 없지. 그걸 비보 차원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단히 그렇게 하면 전화번호 딱 뜨게 돼. 그거 봐. 영어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이럴 때 이름도 딱 같이 풀어서 해줄 수 있어야 돼. 그래야 이름이 하나의 환경이잖아요. 이름을 환경이란 말이야. 사주 공부를 못 바꿔.
이름을 환경이니까 내가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. 그게 비보 차원이란 말이야, 비보. 우리가 비보를 알아야 돼, 비보법. 요거, 요거, 진짜 좀 한마디씩 해보시라니까. 그냥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해요, 그러면?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반국이잖아요. 반국? 반응국. 아, 예, 예. 그 선생님 그 반응 잘 얘기했어. 네, 반응이니까는. 자, 반응에 대한 설명해라.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얘기인데. 무엇을? 부가 아까 무엇을 어떻게 그랬죠? 예, 그러니까 부가 나왔으니까는 본인도 자기 처한 현실이 아까 사주에서 보다시피 그러니까는 아마 친구 영향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. 친구? 예, 아까 같은 친구. 공부를 좀 할까? 예. 할까 말까? 예.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지 않나 이렇게. 아, 공부를 할까 말까? 항상 새하고 보라고 그랬지? 마지막에 새하고 결별해서 보시라고. 아. 새는 제가 떴잖아. 아, 제가 떴으니까. 이거는 할까 말까 갈까 말까는 맞아. 네. 그거 잘 보시고 그것만 읽어낸 거면 선생님이 눈뜬 거야. 그런데 이 새가 제가 나왔잖아. 제가 떨 때는 항상 그랬잖아. 나는 돈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잖아.